마음고생 많이 했네. 응? 눈물도 많이 흘리고. 혹시 내가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왜냐면, 아, 머리 아파. 혹시 시내 바람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시내 바람이 어떤 건가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27, 28, 7부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삶이 좀 바뀌지 않았나? 네, 많이 바뀌었죠. 바뀌지. 결혼을 하셨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 일부 정차 안 했잖아. 내가 한 번을 해도 안 되고 두 번을 해도 안 될걸? 안 되지? 그래. 왜이 바람이 왔지 싶은데, 시내 봐라. 우리처럼. 사실은 눌린 곳인가 그걸 해보려 해가지고 안 된다. 뒤에 할머니 와가 있는데 되나? 그래. 옛날에 어릴 때그 꿈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17살 때인가 18살 때그 하얀 옷 있잖아요. 그 그래. 세 분이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할머니가 왔잖아. 근데 그때는 할아버지처럼 보였거든요, 제 꿈에서는. 근데 그게 좀 저는 뭘, 뭐, 가자라고 했던 건가, 그냥 저를 보고 웃고는 계셨는데, 세 분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왜 후광이 비치는 그게 이제 것처럼. 산불 재색이라 하는 거야. 산불재색. 산불 재색이라 하는 건데, 하얀 가시랑 그렇지. 저승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저는. 아니, 산불 재색이야. 신이다. 신이 와가지고, 사람이 내가 뒤바뀌었어. 그리고 몸이 아프고, 네, 몸은 계속 여기가 아프고, 그렇지. 여기가 네, 아프잖아. 지금 아까 저기 앉아 있었는데 딱한 5분 지나니까 여기가 계속 본인은 우리처럼 가는 사주다. 가야 돼요? 그래. 저 눈에 다 실려갖고, 니 사람 볼줄 알잖아. 거짓말하고 있노. 눌린 곳이 갯벌이 눌린, 무슨 눌린 곳? 안 받아도 된대요. 안 돼.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없는 돈에 그냥 그 진짜 없는 돈에 딱딱 긁어가지고 그때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혼하고 나서 받은 돈이었는데 그것도 얼마 못 받았어요. 왜첫 번째 남편한테 받은 돈이 500만 원 있었는데 그걸로 안 받아도 된대서 안 된다. 47 되면 또 파동이 한번 온다. 근데 이게 그한 번씩 와서 서른에 놀린 곳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이 금방 바뀌었댔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그때부터 했거든요. 왜냐면 돈만, 돈 되면 일단 해야 돼서서. 뭐 제가 받기 싫어서 타로 공부도 해보고, 안 지금 된다. 명리학. 명리를 해도 안 된다. 병으로 온다. 누굴래? 자, 돈도 안 그리고,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여기가 딱 지금 앞에 들려오는데, 예. 미래는 고마. 어? 너희는 누구 서인에서 저거 다 내려와가 있는데 왜안 할라 그래? 이길안 갈래? 이래 힘들게 갈래? 어?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들리는 게 없어. 니는 들리가 좋다고 미쳐버린대. 그래서 마흔에 한번또막 이상한 게 느껴지고 그래서. 육신으로 왔잖아. 이렇게 육신으로 아이가. 어? 그리고 눈으로 이래 사람 보면 볼줄 알잖아. 그냥 제가 촉이 좋고 막 그냥 느낌이. 그러고 내말 들어봐라. 이 오장육부로 탔잖아. 신이 지금 타면서 오장육부로 타서 솔직히 지금 자궁도 별로 좋지는 않아. 네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불안증이 들어와 있어. 사람을 만나면요. 집에 있어도 불안증이 한 번씩 오고. 그게 저는 애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다. 네가 애한테 줄래? 안 주고 그래야지. 싶지? 이게 가라. 언제까지 고통받을래? 네가 이기고 갈수 있다고 생각했나? 여기는
자, 보자이. 신가집에다 아버지 줄이다. 아이? 아버지 줄에다가 외가 줄이다. 엄마 집에. 알겠나? 그러면 시가불에도 시준이 있단 말이야. 고모가 그래. 그래서 못 당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신안 할래? 안 받고 갈래? 네 지금 내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덜 아프지? 덜 아프지? 난 아프거든요. 왜? 내가 니를 찾아내지 않으면 내가 아프니까. 니 여기까지 오실 때는 뭔 대답 듣고 싶어서 왔노, 여기야? 니 앞으로 더 내리막이야. 니는 명약쪽도 아니고 타로쪽도 아니야. 우리처럼 신의 줄이야. 신의 줄로 가되, 네가 눌리고 눌리가 왔기 때문에 그 벌도 있어. 그래서 한 번씩 해오리 바람처럼 확 치다가 갔다가 어쩔 때는 몸이 아파서 니 모닐 나는데. 그냥 누워 그래. 있어요. 뭔가 하루 종일 이렇게. 예, 하루 종일 몸, 누가 이래 딱 잡아서 끄집어낸 거 맨치로. 몸이 무거워요. 그래. 니 이러고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나? 사실은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게그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 상대로 하는 알어. 관리예요. 그때 너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 내 대답 안 하더라, 아이가. 내가 그 이야기 할까? 하지 말고, 신의 길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 본인 입에서 그말 나왔잖아. 내가 유튜브라고 해서 막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차피 본인들이 그런 줄이 오면 그런 데갈 수밖에 없어. 돈 때문에 갔다 하지만 돈도 있지 몸수도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겠나? 그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간 거야. 왜? 첫째는 돈이라 하지만 아니야. 돈도 돈이지만 내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몸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몸소가 아파.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도 무거워 몸이. 하기도 싫고 들어가는 것도 싫은데 여유만 내가 돈만 조금 내먹고 살 돈만 된다 하면 안 하고 싶다는. 그럼 이런 마음을 네가 굳이 가지지만 니는 집에 와갖고 잠을 자도 이런 데가 아파. 맞습니다. 그래. 이런 데도 아프지만 좋은 마음으로 가지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그제? 그러면서 한 번씩 기분 나빠. 그러니 하기 싫은 데가 아니고 그 지금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 이 시국 바람이. 이게 들어와서 그래. 네가 언제까지 내리막에 갈래? 언제까지 네가 깔아뭉개려 갈래? 할배길 가라. 제가 21년 신춘년대요. 엄마랑 인연을 끊었거든요. 왜냐면 같은 자식인데 너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는 돈을 벌어다 주고 있고, 나름 제가 장녀니까요. 돈을 계속 벌어다 주고 저희 애를 맡겨가지고 전 계속 일을 했어요. 거의 하루 열몇 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 관리를 하면서. 근데 돈을 되게 많이 벌긴 했어요. 근데 손님도 많고 저를 찾는 손님도 많고.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엄마 없지. 갖다 주고. 바람 따라 다 날아가는데 없지. 그리고 등줄기 쪽이 아프다잉. 그리고 네가 여기 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는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지간하면 신의 길로 가지 마라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은 가야 된다.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퍼져. 눌린 곳이 요새 눌린 곳은 없어. 신은 가서 공부를 하고 오지. 근데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때까지 40, 뭐 37, 8부터
돈을 아무리 번대도 네 돈도 안 되고, 네 자체가 안 아프면 뭐 아니면 또다, 니는. 내가 안 아프면 일하러 가는 것뿐이고, 네가 돈이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 나갈 군용이 나와 있어. 다 그렇지. 그리고 네가 주위가 짜다리 누가 있노? 네 짜다리 있나, 주위? 없잖아. 네 베푼 만큼 없을 거야. 항상 배신당.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처럼 이렇게 가지 않으면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갈래? 네 47 되면 한 2년 있으면 완전 네 자빠지고 치기지는 않아. 그래서 이 길로 가라. 너는 몸으로 받아들여 와서 몸으로. 그게 무슨 네 몸으로 들어왔다고. 할아버지들이. 그래.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아파. 눈에 열이 막 차고. 그냥 일을 많이 하고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자격증 따고 하여튼 뭔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21년도 신축년 연말에 연 끊으면서 사실은 아이한테 손을 대가지고 엄마가 그래서 2년 끊었거든요. 그것도 네 잘못이잖아. 애를 아한테 이 바람이 가는데 니는 왜그 바람을 안 잡노? 그거는 엄마 잘못도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야. 그렇게 말해도 해야 정리가 하나씩 된다, 아이가. 정리가 되지만 너 아한테 예를 들어서 이 바람 가면 니 어떡할래? 이 바람 지금 들어와 있잖아, 아도. 아가 고집도 시잖아. 고집도 시고 니말안 듣잖아. 그럼 이 바람 왔잖아.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야, 이래 됐을걸. 얘가 쭉 이래 온게 아니고 착했다. 착했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지금 이래 온게 지금 해봐 2, 3년밖에 안 되잖아. 어? 그 지금은 이제 지 맘대로 해. 말안 들어. 그럼 이거 어떻게 잡을래, 니? 니 이거 줄래? 니가 받아. 니는 신의 줄로 안 가면 니는 안 돼. 나는 신의 길을 못 가게 가지 말라는 사람 존지만 너는 가야 되겠어. 저래 합에 다 내려와 있는데 저걸 어쩌려고 그러노? 오라도 할수 없어, 그거는. 신고 주래요, 신문 받아. 니는 이 몸소로 왔고, 그래야 니가 인연도 들어와. 친척의, 가족의 인연도 들어오지만, 아, 어쨌든 자리 잡는 거. 니가 돈도 좀 되는 아이야. 지금 니가 신춘년부터 뭔 돈이든, 신춘년 그전에도 니가 경제, 캣불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니가 37부터는 돈 벌었다 갯불 되는 것도 별로 없어. 알겠나? 니 몸숨 아프고, 니만 고달프고, 니만 섭해지고, 니만 괘씸한 마음이 들고, 니만 새끼를 쳐다보면 안 됐고, 어떻게 저 새끼를 키워야 되는 거 싶고, 늘 그런 마음 생겨. 근데 돈한 푼을 뜯어가는 놈이 더 많은데. 근데 무시돼. 니는 신의 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자꾸 꿈도 꾸고 며칠 전엔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집에 애가 안방에 자고 있으면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상체는 없는데 하체만 있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잘못 봤네 했는데 근데 애가 다리가 계속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한 날은 제가 애가 자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말을 안 듣고 해서 때려도 보고 저는 안 제가 된다. 어렸을 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절대 저희 애는 안 때린다고 생각했는데 첫째 아들은 제가 손을 거의 안 댔어요. 매한번든게 다거든요, 제가. 근데 얘는 피가 철철 나도록 때려본 적도 있고 그냥 죽어볼까? 둘이? 아니면 내 혼자 죽을까? 죽으시나? 근데 애가 불쌍해서 안 죽지? 자는 것 니는 이거 그래 이 고통을 얼마나 신의 고통을 얼마나 더 받고 가야 돼? 같아요. 그게 제가 빌었어요. 힘들. 작년에. 응. 그냥 9월 9일 날뭐 제사를 같은 거 하면 좋대서 없는 돈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두 번째 남편이랑 간신히 이혼소송 끝나고 양육비 그거를 지금 이혼소송하고 있는데 돈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랬지, 안 좋아. 지가 주려고 시작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서 간신히 그것도 운이 좋아서 감치 결정이 떨어져서 받으려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돈을 받으면 조그만 가게라도 차려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제 주변에 친구 사귈 때 저는 일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애랑 먹고 살수 있게끔 할수 있는 걸뭐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오면 선생님한테 나와서 사람들이 저한테 막 피부 좋다고 해서 그런 피부샵을 그런 남자 그거 말고 그냥 에스테틱 언니들 상대로 하는 그런 가게를 하나 내 가지고 이렇게 남편한테 양육비 받는 돈이 3천만 원 그거 들어오면 그걸로 가게 조그만 거 차려서 망할 일 있어? 망할래? 이 할배길이, 응? 고모하고 있대, 있지? 할배길이 나쁘진 않아. 기도 다니고 자식을 낳아놓고 가서 그랬지만, 내가 비로소 자식이 잘 된다 하며, 내몸 안에 아들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 자식한테. 내말 틀린나? 신의 길은 벌써 왔다. 니는 몸소로 다 왔어. 뭐, 말문은? 어쨌든 간에 해보면 조상이 따고 들었기 때문에 말문은 터져. 그렇지만 나는 봤을 때는 네가 묻어놓고 해서 그래. 근데 나는 이 길로 가는 거를 나쁘진 않다고 본다. 단지 이 길로 가면 남자 없고. 지금도 아니, 남자 없어. 이 없어요. 길로 가면 그냥 신명만 바라보고 자식도 돌봐주고 하면서 내 열심히 기도하고 손님 보면은 그걸로 해도 네 먹고 사는 거는 충분해. 요새 시국이 어렵다 해서 니도 내도 무당이지만 니는 내가 볼땐 할배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 나는 니가 47급 되면 들어 눕혀버려. 그럼 니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니까 신명과 운세가 같이 들었을 때는 신명 운세를 받아들이라. 이거 해갖고 나쁜 건 없어.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줄이 맞다면 네가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 이것저것 하면 네 골병만 도 나지. 자식을 어떻게 잡을래? 맨날 첫날 자식 때문에 군만하고 갈래? 그자잉? 그러니까 네가 안 알아. 저희 엄마가 안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제 엄마도 있죠. 있지. 외가근 아까 그러잖아. 외가불이. 싱가불이도 있지만 외가불이가 있다고. 그래서 너는 실은 좋아. 괜찮으니까. 조장 정리를 싹 하고 신의 길로 가라. 그래서 나쁠 건 없다. 그리고 너는 네가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어. 머리도 있어. 그러니까 자식한테 네 만약에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안전병이라도 되면 네 어떻게 할래? 그렇지. 그때 네 죽는다고 새끼 새끼 잡고 죽는다고 어떻게 죽을 건데? 약 먹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 자식들한테 상처 줄래? 가슴이 안고 죽게 만들래? 자식이 문제 있어. 그 여기가 아프지 않나? 지금 또한 번씩 또 들어오네. 여기가 아프지? 그렇지. 딱 여기 오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라. 그럼 알았지? 남편한테는 그돈 해결이 되겠습니까? 돈은 네가 받는다 하면 해결된다. 그 사람한테. 네가 할배 받겠습니다 하면 해결된다. 어떤 돈이든 간에 해결된다. 아, 받는다. 제 마음만 먹으면요. 안 받으면 돈 때문에 네 힘들어져. 준대 해도 아무리 법적으로 잘한다 해도 본인이 안 주면 아주 없잖아. 그러니까 할배 보고 받게 해달라 그래. 할배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어디다가 얘기해야 돼요? 네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래. 그래. 그러면 3월달이나 되면 해결되겠네. 받는다고 할배분 제가 모시겠습니다. 걔 받아들일 테니까 돈 받아달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지금 네가 당장 어거지로 한다고 돈 없어. 그래 믿고
그래 해봐봐. 에이? 내가 볼때 네가 해야 된다 이 길로.